박현규 목사님과의 이제 좌담을 같이 나눠 봤는데요. 박현규 목사님께서 2010년에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라는 책인데요. 제25회 만해문학상도 수상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만길 선생님의 회고록과 함께 공동 수상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케터로서 같이 소개를 못 드렸던 것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를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회화록 1권에 실린 좌담, 1980년대를 맞이하며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창작과비평 1980년 봄호 특집에 80년대를 위한 점검의 첫 꼭지로 실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비상계엄 하에서 군 검열로 삭제된 것이라고 각주가 붙었습니다. 이 각주를 보고 저는 아, 이 당시에 실리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게 너무 좀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살려서 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잡지에는 일단 실었죠. 실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때 두 꼭지가 전면 삭제가 됐어요. 하나가 이 좌담이고 권도 좌담이고 또 하나가 조화순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여자 목사님 흔치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산업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기 숙이 비슷한 것두 꼭지를 하게 전면 삭제를 당했어요. 그러고서는 80년 7월에 개간창작과 비평지가 폐간을 당했잖아요. 뭐 전두환 시대에 잡지가 있어도 그걸 다시 실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잡지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가 88년에 복간이 됐는데 그때 가서 또 옛날에 뭐 이런 자료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또 넣기도 그래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2007년에 내 회화록을 내면서 실은 거죠. 그래서 이 회화록이 1968년 대담으로 시작해가지고 80년에 그 좌담이 마지막 곡지로 들어가죠. 그러고는 사실 80년대 초에는 좌담이 없습니다. 창미가 없었고 한참 지나서야 우리가 이제 무크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좌담이 시작해요. 2007년에라도 그걸 되살려 놓은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쭉 묻혀 있었고 지금도 이걸 뭐 여기 실린 거다 찾아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수정 씨가 그 좌담을 다시 꺼내서 거론해 주니까 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은 2007년에서야 다른 많은 분들도 이 대담을 처음 읽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좀. 계엄사 검열관은 진작에 읽었고. 네, 좀 이제라도 또 다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다시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글은 1980년 1월 11일에 서남동 목사님, 송건우 국장님, 강만길 교수님을 모시고 했던 대담인데요. 11.6 사태 이후에 맞이한 민족사적 전환과 그 이후에 주어진 당면 과제를 언론, 대학, 종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1.6 사태 이후 5.18 광주와 민주 운동 전까지를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제 영화도 나와서 나이가 어린 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문득 궁금했던 게이 글에는 선생님께서 전 서울대 교수라고 나오는데, 제가 다른 책에서 읽기로는 서울의 봄때 복직을 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1월은 복직하기 네. 전이죠. 네, 그럼 복직을 할 거라는 것도 몰랐던 상황인가요? 확실치 않았어요. 그때 해직 교수들이 꽤 여럿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개 복직할 거라는 기대는 했지만은 그분들도 확실치 않았고요. 2월 말에 가서 결정이 났고, 나는 그분들하고보다도 또좀 늦게 됐어요. 왜냐면 저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쫓겨났으니까 학교에서 다시 받아주면 되는데 내 경우는 그 사이에 이영희 선생 8억인과의 대화 그걸 출판해서 반공법 위반이 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 28일인지 3월 1일인지 그때 가서 뒤늦게 복직이 됐고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도 확실히
학교에 돌아가리라는 그런 전망은 없었어요. 네, 저는 이 좌담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던 것이, 물론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11.6 사태 이후인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였나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11.6 사태로 일단 유신체제가 끝났으니까, 그 분위기가 그대로 계속됐다면은, 이렇게 낙관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닌데, 그 사이 미래를 10, 알고 있어서 그런 것 12, 같아요. 12가 있었잖아요. 12월 12일. 그게 이제 요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그걸 본 사람들은, 아니, 12.12 갖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이 이런 낙관적인 소리를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텐데, 의문을 갖는 게 맞다고 봐요. 서울에 본 영화를 본 사람처럼 12.12 현장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들 순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두환에는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좀 태평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나는 그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점이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참여했던 나와 같이 했던 세 분이 다그 사이에 작고하셨죠. 그래서 뭐 그분들도 물론 나중에 5.17, 5.18 겪고 나서는 야 우리가 너무 세상을 몰랐구나 하고 반성을 그때 이미 하셨겠지만은, 지금 뭐, 그 당시 그렇게 낙관했던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볼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또 복직을 8월 1일인가 그쯤부터 이제 듣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80년에는 특히 3월에 개강하고 나서 학원민주화 운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5월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또 많이 다시 해고되고, 이런 많이 사태가. 해고도 되고 휴교령이 내렸죠. 김대중 내란 사건들. 거기에 직접 연관된 분들은 대개 그때 구속이 돼서 아마 감옥까지 갔을 거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파면이 된 거고, 나머지 해직 교수들 대부분은 2차 검거가 있었어요. 그때 나도 이제 거기에 끼었었는데, 거기 불려갔던 사람들은 뭐 거기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나는 뭐 운이 좋다 그럴까,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라 그럴까. 어쨌든 그때 저기를 면했어요, 해임을. 그래서 전두환 시대에 내내 어떤 분이 내가 잘 붙어먹었는데, 뭐그 경위는 창비 30주년을 만나가지고, 그때 창비에서 내던 창비문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고은명, 그때 이제 기자였죠, 좌담 시리즈를 한게 있어요. 내가 세번 하고, 김윤 선생, 연몽 선생, 뭐 이시영 선생이었나? 그때 내가 좀 자세히 얘기한 거 있으니까 뭐 그걸 뭐또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글은 이제 회화록 3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3권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0년대를 시작하는 시기에 뭐이글 자체도 이제 검열을 당해서 삭제가 될 만큼 언론의 문제야 정말 너무 중요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학과 종교도 그렇지만 또 특별히 세계를 중요하게 다루었던 좀 배경이나 기획 의도가 있으실까요? 물론 분야를 배려, 안배하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세 분이 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민주화운동의 선배 동지들이고, 또그 당시에 우리
논달이라고 할까? 담론계에 큰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뭐, 그 세 분이 들어간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봐도 언론대학 종교를 이제 이야기한 것은 너무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종교는 사실 내가 교인도 아니고 거기 나오신 강만길 선생이나 송원호 선생 다 기독교인 아니고 그런 분이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박형규 목사님하고 대담도 했지만은 70년대 내내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 쪽 민주운동하는 분들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친분으로 치면은 제일 가까운 분이 서남동 목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형규 목사님. 서남동 목사님은 이제 5.17 때 잡혀가서 뭐 고문도 많이 당하시고 학교에서 다시 해직됐을 뿐 아니라 가복사리까지 김대중 선생하고 또 가까운 사이였고 그런 분이었고요. 그래서 박형규 목사님하고는 이제 한번 대담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서남동 목사님 모시기로 했던 거죠.